여기 딱 내리고 여기는 판때기로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걸로 해서 갈색 어두운 갈색 해서 하나 둘 접지를 켜주고 꺼주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좀 여기 그래픽 깨지는 거는 나무로 가리면 됩니다. 이따가 그 다음엔 그 다음에 뭐였지? 그 다음에 흰색이네요. 요 가서 흰색으로 바꿔주고 지붕 올려줍니다. 지붕 이렇게 올려주고 쭉쭉쭉쭉쭉쭉쭉쭉 올려줍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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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여기 병원 때문에 그런가? 어 병원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겹치기 켜주고 아 저게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겹치기 다시 꺼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요 다음이 이 다음 블럭이 가리는 거네. 가리는 거 상관없으니까 아무 색깔 검정색 이걸로 해서 쭉 낙하 망했어요. 오케이 잠깐만요. 근데 비 와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지금 비 꺼졌으니까 조금만 있다 한번 다시 봐요. 비 올 적에는 잘 안 타거든요 아무도. 이렇게 뚜껑을 덮어주고 잠깐 더 올립니다. 뚜껑을 또 덮어주고 뚜껑을 이렇게 덮어주고 이제 겹치기는 치트로 생각하지도 않는 폐장펑가가 돼버린 우진차. 겹치기 치트가 아니에요. 이거 봐봐. 치트는 치트에 이렇게 들어가지. 이게 치트예요. 이게 치트. 이게 치트고 여 밑에는 겹치기가 아닙니다. 요거 세 개는 치트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위에 치트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는 저 옆에다가 담을 만들어야 돼요. 담 이걸로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건물 근데 넓게 지으면 안 돼. 원래 사실 이렇게 지으면은 이게 지금 무슨 공장이나 감옥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약간 불규칙적인 생김새가 있어야 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냥 겹치기 켜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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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도 이쪽도 저쪽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 셋 어 여기 이상하다. 그래픽 깨진다. 어 이거 어떡하지? 어 그래픽 깨지네. 그러면은 여기 없애고요. 어 이상하네. 여기만 없으면 이상한데. 그럼 여기만 약간 특별하게 이렇게 해서 초점만 바꾸고 여기는 여기만 초점만 바꾸고 내려서 오 좋았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는 또 요걸로 해서 이제 이 위에서 불규칙하게 만들어서 약간 감옥처럼 안 보이게 만들어야 돼. 지금 너무 감옥처럼 보여. 이거를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한 칸 띄워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흰색 다시 흰색으로 바꿔주고 감옥 간식탑 아니에요. 기다려봐봐. 푸드센터입니다. 정말 멋있는 푸드센터예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은색으로 지금 놓고 아무도 안 타요. 오케이 확인할게요. 이거 지금 지붕만 얹고요. 지붕만 지붕 얹던 것만 얹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일단 수직 확인합시다. 수직 아무도 안 탄다니까 가격도 드릴게요. 그리고 한 12,500원? 이쪽 지방 자체가 사람이 너무 안 온다. 이게 수직 낙하밖에 없어서 그런가 봐. 여기에 뭔가 사람들 유인할 만한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일단 한번 볼게요. 손님 1688이 탄다. 탑니다. 탑니다. 그러니까 냅두고 그 다음에 이쪽에 스플래시 보트도 스플래시 보트 아직 많이 타네요. 냅두고 어떡하지? 너무 고도수 느낌 나는데? 위에다가 오크통 올려놓을까요? 여기다가 허전하니까 통 같은 거 이런 거 좀 안에다 넣어놓자. 그 다음 이런 빠따 같은 것도 좀 넣어놓고 또 비 오네 그 와중에. 빠따
이런 이상한 잡동사니 쓰레기도 올려놓고. 비와서 그런가 봐. 책이 모두 아직도 체크되어 있는 것이 아닐래요. 켜져 있네요. 끌게요. 저 위에를. 위에를 어떻게 해야지? 약간 이렇게 상큼하게 생긴 울타리를 넣어보자, 그럼. 상큼하게 생긴 흰색 울타리. 하얀색을, 이 하얀색이 이게 굉장히 밝은 색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가 있어. 이걸 이용해서 분위기 전환을 시켜봅시다. 여기는 문 있는 걸로. 이렇게 하고. 지금 색깔 바꾸자고요? 오케이. 지금 색깔 이걸로 해볼게요. 그러면 약간 더 산뜻한 이걸로. 이게 나은 것 같다. 이게 나은 것 같다. 확실히 이게 나아. 하나 둘, 하나 둘. 그 다음에 상큼하게 생긴 교도소라니. 두 칸, 두 칸. 됐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좀 달라졌어요. 비와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비와서. 서대문 형무소 아닙니다. 육군 교도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이게 심플하게 생겨서 그런 것 같아. 여기를 약간 이런 걸로 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아니다 이거 말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네 대칭으로 할 필요 없죠. 이렇게 해서 이쪽을 다르게 합시다. 약간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서 여긴 하지 말고 여긴 일반 벽으로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흰색으로, 그게 아니고 요거 흰색으로 해서 수신각 아무도 안 타요? 오케이, 또 확인할게요. 잠깐만. 그 다음에 요걸로 약간 이거 두 개만 추가했을 뿐인데 약간 느낌이 많이 달라졌죠? 두 개만 추가했을 뿐인데 약간 느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아무도 안 타냐? 그리고 더 늘려야겠다. 더 늘리고요. 이거 뽕 많이 빨아먹었으니까 많이 확인해도 됩니다. 느낌이 달라진 교도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발코니를 만들어볼까? 여기 지금 길이 저게 바로 그 컨테이너 생활관으로 유명한 인천 방어사령부입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절단, 높이 절단을 해서 이걸로 뚜껑을 잠깐 없앤 다음에 부분 없애주고 이렇게 해서 겹치기 키고 해야죠. 겹치기 키고 이렇게 하고, 그래도 둘, 높이가 저게 아니구나. 겹치기 끄고 하는 게 맞구나. 겹치기 다시 이거 해주고, 여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밑에 없어진 부분 다시 채워주고요. 검은색으로 튀어나오네 저거. 그 다음 여기다가 벤치를 만들면 약간 발코니 같은 게 생겼죠? 아, 이렇게 안 해줬다 저거. 이게 왜 안 해줬지? 잠깐만요. 벽 있나 저기? 잘라보기 벽 없는데? 아, 벽 있구나 여기. 그래서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 벤치 사라진 거 다시 설치해주고요. 그 다음 요 밑에 검은 거 이상한 거 생긴 거는, 검은 거 이상한 거 생긴 거는 나무 가서 이걸로 올려서 바깥쪽으로 가리면 됩니다. 바깥쪽으로 가리면 되고, 그 다음 요 밑에는 나무를 심는 거예요. 또 나무, 이쁜 나무 뭐가 있을까? 이런 거, 목련 이쁘게 대칭으로 하지 말고 너무 많이 심지도 말고 그냥 요 정도 툭툭툭 던져놔요. 그냥 이렇게 툭툭툭 던져놓고 주변에. 그 다음에는 부시 같은 거 좀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상큼하게 바꾸고 있죠. 겹치기 켜져 있으면은 꺼주고. 그 다음에 거의 힘쓰는 뭐 넣어야 될까? 사실 나 여기다 철책 넣으려고 했는데 철책 넣으면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게 보일까봐
첫색 지금 못 넣고 있어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걸 좀 설치해 놓고 유타기를 좀 설치해 놓고. 아 그래 역시 해지죠. 답은 해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분위기를 쉽게 바꿀 수 있는 유타기예요. 분위기를 매우 쉽게 바꿀 수 있는 유타기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아니에요, 느낌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성모슈 뭐야? 형무성 아니에요. 형무성은 무슨 이렇게 생겼어. 옥상이 비어있어서 좀 이상하긴 하네요. 옥상에 뭐 올릴만한 게 없나? 통 안쪽에 올렸지만 여기다 바깥에 좀 올려놓을게요. 통통통 올려놓고 그 다음에 빠따빠따빠따 올려놓고 옆에는 여기는 드럼통 올려놓자. 드럼통 그 다음에 빠따 여기도 빠따빠따. 이제 좀 꽃동네스러워졌대요. 경비원은 여기자. 경비원은 왜 올려요 여기다가. 꽃이면 투명하자고요? 아니 난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지금? 요 사이에도 이쁜 나무를 심어줍시다. 요거 하나 둘 셋 이렇게 심어주고요. 옥상 색깔이 검은색이어서 별론가? 색깔을 바꿔볼까 그럼? 건가야 내일 군대 간다. 2년 뒤에 또 보자. 군대에 간다고 하시네요. 흰색으로 바꿔볼까요? 흰색? 흰색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흰색으로 안쪽은 검은색을 유지해주고 안쪽은 검은색을 유지하고 저런? 흰색으로 별론가? 흰색 말고 갈색이 날 것 같아. 하나 둘 셋. 갈색이 났다. 갈색으로 하자. 이렇게 이쪽으로. 저런, 당신은 행복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 회로를 풀 가동시키십시오. 시청자들의 리액션을 대신해주고 있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연구 뭐 됐냐? 에어파워 버티컬. 저거는 돈 벌기 아주 좋긴 한데 이거거든요. 돈 벌기 아주 좋은데 좀 생긴 게 꾸미기로 좀 힘들어가지고 생긴 게 좀 꾸미기 힘든 거라서. 법슬레이도 생겼네요. 우리 굉장히 많은 롤러코스터가 생겼네요. 이쪽에 이쪽에는 꽃길 만들자. 꽃길. 우리 꽃길 만듭시다. 꽃길. 이걸로 해서 노란색으로 해서 노란색 꽃길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다가 이렇게 이쪽도 이쁘네요. 굉장히 이쁩니다. 꽃길 여기까지 할까요? 받침대가 생기네 여기. 받침대 너무 지저분하다. 어떡하지? 그러면은 받침대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땅을 올립시다. 땅을 올려주고 올려주고 꽃 지어주고. 그 다음에 그 이쪽에 왠지 사고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사고길 만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이쪽으로 더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되게 규칙적으로 지어놨거든요 내가 아까. 여기 벤치 혹시 수많은 색들을 냅두고 노란색으로만 꽃을 도배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지지자임을 암묵적으로 표현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휴지통도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는 가운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 분수 이걸 심어줄게요. 이렇게 두 개. 멋있네요.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멋있네요. 멋있습니다. 그만 좀 꾸미라고요? 왜요? 꾸미는 게 얼마나 멋있는지. 원래 롤코타는 꾸미는 게임이에요. 꾸미는 게임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몇 달러 받고 있더라? 15달러 받고 있는데도 아직 잘 나가고 있죠? 시간당 수익이 16,000이에요. 아주 괜찮습니다. 16,000. 굉장하죠?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계속 가도 괜찮아. 저거 봐요. 공원이 이쁘다고 막 하시네요. 지금 사람들의 의견이. 뭘 지을까? 보트라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물이 없기 때문에 딱히 지키고 그래요. 이런 조그만 데다 할 수는 없죠.
우리 평가가 7만 달러 중 1만 달러만 떼서 하트라인 하나만 지어줬으면 좋겠어. 너무 불쌍해. 하트라인 한 번만 지어봤으면 좋겠어. 우리 여기다가 평생 하트라인만 위해서 살았잖아. 분명 잘할 거야. 우리 여기 누가 하트라인 다니기 위해서 여기다가 계곡을 약간 확장시켜서 오늘 열심히 꾸미면서 하기는 게 목표예요. 내 맘대로 목표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겨줍니다. 물 채워주고 이렇게 해줄 거고요. 여기 한 칸 올려주고 여기 땅 내겨주고 여기 내겨주고 한 칸 더 내겨주고 땅 또 한 칸 내겨주고 그 다음에 우리 돈 엄청나게 많죠? 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기 이어줄게요. 이렇게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하를 파고 있어요. 운하 이렇게 이어서 이쪽도 이렇게 여기다가 보트라이드 만들 거예요. 보트라이드 정말 이쁘겠죠? 이렇게 해서 이쪽도 여기 내려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올려주고 이렇게 반칸짜리가 있으면 더 이쁘게 만들 수 있는데 오 여기 굉장히 물이 생겼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던건데 엄청난 운하가 생겼죠? 운하가 아니고 수로가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트라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 올려주고 뱃놀이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근데 입구랑 축 여기 지을 수 있나? 위에 이거 마인 카트지 나가가지고 아마 앉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일단 해보자. 시도는 해봐야겠죠? 입구는 여기 되고 축은 되네요. 아 근데 이렇게 하면 대기줄 어떻게 빼야 되지? 이렇게 하면은 대기줄이 이 밑에 공간이 있나? 아 밑에 공간 맞네. 이거 다 치우고 옆으로 빼면 되겠다. 이걸로 해서 이거는 한 칸 더 올리고 이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그 다음에 내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기죽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흙길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백조가 있나? 없네요. 보트대요. 개장합시다. 개장하고 이거 그냥 가격은 기본값 1달러로 놔두고요. 그 다음 이것도 통나무 스타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위쪽에 박살 난 거 다시 보수해줘야겠죠? 보수는 이명박 우리의 대통령 이명박 우리 이명박 기호 이번 선이 뭘 원하기 전에 모든 걸 빼들어보는 이명박 기호 이번 이명박 구보란다 경제 여기서 살린 이명박 헌대강 사업 피야 즉 여기서 정치적인 정치송을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쪽으로 밑으로 내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비붕을 덮어주고요. 덮어주고 그 다음에 통나무 벽으로 이렇게 해서 뚜껑 씌워줄게요. 뚜껑 두 개의 뚜껑이죠. 그 다음에는 이거 검은색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밑으로 한 칸 내리고 이렇게 깔아주고 그래서 이렇게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끝내고 요 옆에는 나무 심어주면 되겠죠. 이쁜 나무 이런 거 별로 이쁘진 않지만 이렇게 해주고 여기 하지 말자. 이렇게 해주고 비가 어느 동안 아무도 안 타는 거예요. 비 안 와서 그래. 그 다음에 색깔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갈색으로 할까? 갈색 보트가 낫나? 갈색 보트 합시다. 갈색 보트가 약간 더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여기 탄광이니까. 그 다음에 무드인 척하는 보트 아니고요. 나무로 만들어진 귀한 보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완전 다 만거 보수해줘야겠죠? 보트 트랙 깔아주는 건 난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은 그게 안 이쁘게 생겼어요. 별로
너무 안 이쁘게 생겼어. 그쪽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거 회전율까지 안 지켜줘도 돼요. 저거 자체가 원래 돈벌이 용으로 별로 안 좋아요. 그냥 분위기 내는 용이야. 분위기 그냥 뱃놀이 분위기 내는 용도. 폭포 만들어주고요. 폭포 요 옆에도 하나 둘. 그 다음 이쪽도 폭포 하나 둘. 잘못 지은 거 없애주고 없애주고. 그 다음에 옆에 여기가 좀 이상하네. 여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엄청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여기다 돌로 척여줍시다. 돌. 그 다음에 진흙. 그 다음에 진흙과 잔디의 중간. 그 다음에 여기도 약간 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해주고요. 약간 살짝 뾰족뾰족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약간 무너진 것처럼 지형을 터레인에 다듬읍시다. 이렇게 다듬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살짝 무너진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 돌 표현해주고요. 돌 여기도 돌. 그 다음에 요 사이에도 돌이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돌. 그 다음에 이쪽도 진흙을 살짝 이렇게 색칠해주고. 살짝만 그냥 그 옆에는 진흙과 요 섞인 거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여기 안 다듬었네요. 여기도 다듬어야겠죠? 내려주고. 뭐야, 폭포에 사라졌어 갑자기. 잠깐만, 마운틴 톡이 켜져 있었다. 큰일 날 뻔했다. 마운틴 톡인데 저 켜놓으면은 주변 지형이 같이 다듬어지는 기능인데 이런 절벽 만질 적엔 저걸 켜놓으면 안 돼요. 큰일 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다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조심해서 써야 되는 기능이죠. 이렇게 해주고. 다행히 생각보다 큰 대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는 큰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다시. 그 다음 보트 이때 막혔네요. 이쪽에 여기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처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비 오네. 비 진짜 많이 온다. 괜찮아. 이제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 옛날 같았으면 여기 밑에 수로를 만들었을 텐데 아니라고 막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네요. 그럼 수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들어 드려야겠죠 당연히.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게 높이가 수로를 만들려면 여기 높이를 올려야 되는데, 높이를 올리기에는 여기 너무 많은 것을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물을 잠깐 내리고요. 수위를 잠깐 빼주고. 수위를 잠깐 빼주고. 그 밑에를 내려주고. 이제 왔네. 이제 왔습니다. 그 다음에 리버 래피드가 없네. 이럴 수가. 리버 래피드가 없네요. 리버 래피드가 있어야지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데, 리버 래피드 없어서 이걸로 구현이 되는데, 이건 약간 문 높이가 어중간하게 살짝 안 맞아서. 근데 할 수 있긴 있어요. 보여줄게요. 좀 어색하긴 한데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이거 켜져 있나? 여기 터널 안 생기지 이거 왜? 어색해. 역시 이걸로 하니까 어색하다. 어떡하지? 그러면은 이걸로 해주고. 그 다음 여기서 칸 조사창을 이용해서요. 어디 갔냐 칸 조사창? 있구나. 가서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를 하고 또 이렇게 똑같이 지형 내려주고요. 내려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 가서 물 이렇게 내려주고 또 물 내려주고요. 여기 내리면 안 되고 올려주고 해주고. 다음에 안 보니까 잠깐 내려주고. 여기도 잠깐 내려주고요. 해주고 한 주차창 가서
복사하고 붙여넣고 그 다음에 두 번 돌려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고 칸 주사창 가서 복사하고 붙여넣기 전에 지형을 만져주고 그 전에 다시 칸 주사창을 열고 하고 이게 두 개가 된 것 같은데 붙여놓고 두 개가 됐네. 지금 칸 주사창 가서 이거를 돌려주고 내려주고 땅 먼저 올겨놔야 되기래요. 내릴게요.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상하잖아요. 어색한 거 이거는 어색한 거는 또 이렇게 해.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거 다시 없애주고 그 다음 물 다시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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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색깔을 총 색깔을 이걸로 칠색으로 바꿔줘요. 칠색. 그럼 뭔가 현실적으로는 막이 안되는 현실적으로 막이 안되는 스로우죠 사실은. 그래도 나는 만족스러워요. 나만 만족스러우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멋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멋있네요. 멋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위험하니까 여기 구덩이에 사람이 빠져서 다칠 수가 있죠. 손님을 위하는 마음. 손님 다치지 말라고 여기다 철조망으로 철책을 안전하게 쳐줍시다. 안전하게 쳐주고 그 다음엔 뭐가 물음표예요? 물음표가 왜 나와 갑자기? 사람 타요. 여기 사람 탑니다. 지금 안 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타요. 이유는 롤러코스터가 아닙니다. 이쪽에 이 수직낙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약간 사람을 유인할 수 있게 여기다가 뭔가 다른 놀이구 하나 지어놓자. 뭔가 산에 어울릴만한 자전거야. 자전거. 오 좋죠. 자전거 아주 한가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자전거를 지어놓자. 자전거를 여기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지어서 이쪽에다가 숲속을 거니는 아주 힐링 사이클이에요. 힐링 사이클. 숲속을 거닐 수 있는 힐링 자전거. 루피 제한이 매우 빡셉니다. 참고로 이거는 에이서 트랙을 보여주고 에이서 트랙을 가져가. 에이서 트랙 왼쪽 말고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아 이상하다. 모양이 너무 이상한데? 모양이 이상하니까 이건 큰 걸로 한번 해줄게요. 큰 거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비 많이 오는 맵에선 지하에다 지으면 좋긴 해요. 좋긴 한데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 게 나는 오늘은 좀 꾸미고 싶거든요. 꾸미는 걸 하고 싶은데 이렇게 지형이 많은데 지상에 이렇게 공간이 많은데 굳이 지하에 넣고 싶지 않아. 그리고 오늘 그렇게 안 해도 돈 엄청 많아요. 돈도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공원 등급도 999에요. 아니네 987이네. 아무튼 거의 999. 반올림하면 1000이에요. 1000. 반올림에서 1000이니까 완벽한 공원이죠. 정말 완벽한 공원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상을 안 주네요. 이상하게 상을 별로 안 주네. 오늘은 내가 가는 길 만들어줄게요. 내가 가는 길은 여기로 해서 꼬불꼬불해서 내려가게 하자. 이쪽으로 직선 코스가 절이 많은데 굳이 저렇게 정거장을 짧게 하는 이유는 황가 본인도 짧아서 그러는 캐장. 아 이거 정거장 짧게 해도 열차 여러 개가 안 되는구나. 정거장 길게 해줄게요. 길게 하나 둘 셋. 아니 화내는 건 아니었어요. 이제 열고요. 문을 열고 가격은 2달러로 해줍시다. 2달러 해주고